안녕하십니까. 예, 김미남 교수입니다. 먼저 시간에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전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짧게 브리핑해 드렸는데, 오늘 시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예정 인원과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아주 더 짧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 책들은 뭐 여러분들이 먼저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본원에서 서울교통사 대비로 출간했던 책들입니다. 아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 559명을 아마 채용할 걸로 같습니다. 원래 예정에는 한 1000명 정도로 채용될 거라고들 예상을 했는데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준 이유는 아무래도 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예년보다 좀 증가했다 하는 거가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이제 베이비 부모의 은퇴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의 어떤 채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아마 올해는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예정 인원보다 상당히 적은 559명을 채용하는 걸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응시하시는 기술 분야, 여기에 보면은 전기, 전자,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. 신호까지. 그래서 이제 그게 183명을 선발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전기, 전자가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 또 하나 있죠. 그게 뭐죠? 바로 차량입니다. 차량. 그래서 이 두 인원들을 보면은 어때요? 거의 똑같죠?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도 전기전자가 있고요. 여기도 전기전자로 보실 수가 있어요. NCS는 똑같다 그랬죠? 그래서 먼저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? NCS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? 예, 바로 40문제. 40문제. 그 다음에 뭐가 40문제입니까? 바로 전공이 얼마라고요? 40문제. 그래서 80문제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죠. 요 40문제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?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와 철도 안전법에 관련된 게 20%가 나오는 걸로 먼저 브리핑할 때 얘기를 해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NCS가 좀 약하신 분들은 서울교통공사 이번 시험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런 사무직종은 어때요? 이 사무직종은 전공이 없습니다. 그래서 NCS만 가지고 선발을 실시하게 되죠. 근데 사무직종은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요번에 상대적으로 이제 요 기술에 해당하는 요 직군은 여기보다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응시할 거냐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이제 일정, 전형 일정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마 8월 28일 날 공지가 나갈 겁니다. 매스컴 통해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포털 통해서 공지가 나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필기시험은 10월 11일 날로 예정이 돼 있어요. 10월 11일 날. 그러니까 요 기간을 잘 보시면은 한 2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지만이 요날 좋은 성적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역산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필기가 끝나면은 요 PT 면접하고 집단 면접이 실시가 되죠. 예, 요 부분은 이제 그 필기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6일에서 30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은 11월 21일 날 되는 걸로 일단 예정돼 있어요. 여기 신체 검사라든가 뭐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연수원에 들어가서 아마 직무 연수를 받게 되실 겁니다.
예,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그 채용 예정 인원과 채용 전형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브리핑해 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예, 자, 감사합니다.